지금 바로 나간다는 의미로 뮤직 큐. 신청곡을 한 줄의 재치 있는 퀴즈로 풀어냈다는 의미로 뮤직 큐. 신청곡과 퀴즈가 어우러진 음악 퀴즈쇼 뮤직 큐. 노래 제목이 퀴즈의 정답이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오늘 뮤직큐는 아주 특별한 스페셜 게스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자, 예비 신랑 신부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천둥, 미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캐트림입니다. 그거 맞춘 거예요? 네. 네. 연습을 100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호흡이 딱딱 안 맞아요. 네, 예. 아직 많이 못해가지고. 아, 네네. 예, 구구단할 때는 이게 딱딱 맞잖아요. 벌써. 네, 눈빛만 보면 딱딱 맞춰야 되는데. 아, 지금. 아, 그래서 여러분 보는 날들을 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캣트리버 하면서 모션이 달랐습니다. 캣트 그리고 또 이 강아지가 또 약간 그렇죠. 포인트. 네, 포인트로 맞아요. 그렇게 이제 만드신 거죠. 네. 캣트리버. 예. 많은 분들이 아니 이게 무슨 의미인가 궁금해하실 텐데 캣트리버.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 그래도 오빠가. 네. 저를 항상 고양이라고 부르고. 네. 저는 오빠가 되게 대형견 같은 그런 리트리버. 그렇죠.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예전부터 리트리버. 네. 이미지였죠. 네. 그런 서로 애칭을 담은 그런. 네. 합성어가. 네. 캣트리버가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두 분을 합해서 캣트리버. 네. 예, 천둥 미미 이렇게. 네. 예, 행복해요. 아, 네. 행복합니다. 좋아요. 5월에 결혼을 앞두고. 네. 있습니다. 예, 뭐 준비할 것도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두 분은 즐겁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근데 준비할 거는 사실 저희가 1년 전부터. 네. 하고 있어가지고. 네.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본식만 남았습니다. 1년. 네. 전부터.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 제가 산타라 박씨한테 얘기를 듣기는 들었어요. 네. 동생이 연애 중이다. 근데 혹시 언니 구구단이라고 알아요? 그래서 아니 내가 모르는 아이돌이 누가 있겠니? 언니 구구단에 미미라는 친구인데. 그래서 알지 알지. 사실 천둥 씨가 만나기 전에 제가 먼저 미미 씨를 봤습니다. 맞아요. 예, 우리가 이제 연습실에서. 네. 그때 이제 제가 회사 방문했을 때 우리 미미 씨가 그때 구구단 열심히 연습하고 꽤 늦은 시간이었는데. 그때 막 예, 같이 와서 인사하고 예, 그랬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두 분이 만나기 전.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먼저 2018년에 미미 씨를 먼저 만났는데 그래서 산타라박 씨한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요? 네, 이렇게. 네. 또 5년간 연애를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결혼 준비를 1년 전부터 이제 했다니까 더 놀랍습니다. 천둥 씨, 산타라박 씨 큰 누나가 얼마나 천둥 씨한테 잘했습니까? 아, 맞습니다. 네, 네. 엠블랙 할 때부터 진짜 너무 잘했잖아요. 네네네. 생각이 있으면 큰 누나가 이렇게 버젓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결혼을 꼭 5월에 잡아야만 했니? 뭐 있는 사람이 먼저 가야죠. 네. 양심이 없네 진짜. 양심이 없어. 그래서 정말 산타라박 씨는 진짜 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보통 이제 막내들이 기다려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동생들이. 네. 하지만 뭐 5년이면 좀 많이 기다리기도 하긴 했죠. 네. 그래서 결혼 날짜 잡은 거예요? 네네. 예, 선플라워라는 음원이 발매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브게임에 오늘 예, 두 분을 모시게 됐는데. 네네. 선플라워 1월 22일에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네. 이제 왠지 좀 특별한 날일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앞서서 우리 러브게임 청취자들한테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네. 두 분이 처음 만난 날. 이라서. 맞습니다. 예, 왠지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저희가 이 발매 날짜를 잡을 때는. 네. 저희도 몰랐거든요. 네, 의도한 게 아니었어. 그럼. 네. 우연히 맞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얘기하다가 오빠 근데 신기한 거 알려줄까? 이러면서 우리 1월 20일이 처음 딱 삼겹살 집에서 만난 날이야. 네. 네. 그때 천둥 씨는 기억이 났어요? 그 첫 만남 그 에피소드가? 사실 제가 어제 만난 진짜 친한 친구의 그 모습을 또. 예. 기억 못할 정도로 기억력이 안 좋은데. 너무 잘 알죠. 예, 네. 천둥 씨가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산타라박 씨가 자기 너무 힘들대. 나랑 같이 방송하다가 또 천둥이 만나면 천둥이도 기억을 못하고.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피곤해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근데 또렷이 기억나요. 그쵸. 네. 미미 씨하고 첫 만남은. 네. 그때 막 이렇게 소개팅 자리도 아니었고. 예. 그냥 지인들이랑 밥 먹는 자리인데. 예.
딱 봤는데 그때 이제 하얀색 양털 같은 외투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왜냐면 추우니까 네. 1월 21일 춥잖아요. 예. 그리고 안 감은 머리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딱 묶고 또 굳이 또 안 감았다 그래요. 감았어요. 고백했습니다. 안 감았다고. 예예. 아, 예. 그 하얀 모자를 딱 눌러 쓰고 머리를 딱 묶고 네 그렇게 딱 하고 이제 제가 좀 늦게 가서 먼저 예. 식사가 거의 끝났거든요. 예. 그래서 집에 가고 싶은 표정으로 있었던 예. 네네네. 네, 그 모습이 딱 기억이 나요. 너무 정확히 기억을 하시네요. 네네네. 저도 미미 씨 처음 봤을 때가 너무 기억이 정확히 나거든요. 미미 씨가 사실 스페셜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런가 봐. 미미 씨는 그때 어땠어요? 식사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이제 거의 이제 파장할 때쯤에 천둥 씨가 온 거잖아요. 그러면 네.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저는 원래 그때 오빠가 오는 줄 모르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친구 한 명 더 오기로 했어 이래가지고 예 이러고 열심히 먹고 있었는데 오빠가 딱 들어왔는데 눈이 엄청 빨개져가지고 예. 알러지 때문에 네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러고 딱 봤는데 엄청 어색하게 네 그쵸 네, 인사도 그냥 딱 인사만 하고 말도 몇 마디 안 나눴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보고 말살이나 그치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왜냐면 원래 막 또 사근하게 말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원래 예전에 저랑 엠블랙 방송 정말 많이 했었는데 네. 그때도 처음부터 훅 이렇게 다가오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오래오래 보는 스타일인데 근데 사실 그럼 이제 한번 보고 안 볼 사이로 알았다가 어떻게 그래서 두 분이 처음에 뭐 전화번호 어떻게 교환했어요? 전화번호 말고 게임 아이디를 네, 게임 아이디. 얘기해서 게임으로 친해져서 네. 스쿼드로 네 명이서 네. 계속 게임을 했었어요. 게임을 하다가 네. 그러면서 언제 보자 천둥 씨가 먼저 제의한 거예요? 그것도 게임에서 그 마이크로 네. 영화 보자고 영화 보자고 그것도 6개월 후에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네. 그래 천둥 씨 약간 그럴 스타일이야 6개월 후에 영화 보자 그런 것도 다행이에요 그래서 번호도 사귀고 나서 번호를 알았어요 서로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그냥 톡만 하다가 네네 게임 아이디로만 계속 교류하다가 네네네 왜 그랬어요 번호 좀 생각해보니까 번호가 없었네 맞아요, 맞아요. 서로 예 그래서 정말 6개월 뒤에 이제 처음으로 그렇게 네네네. 사귀게 된 그러다가 5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는데 네. 보통은 이제 결혼한다고 하면 어떤 특별한 계기가 또 있어야 결혼을 결심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혹시 있었어요 그런 게? 저는 안 그래도 그 공개 연애하기 전에 네. 원래 저희 아빠가 되게 좀 다치셔가지고 크게 다치셔서 네, 네. 허리를 이렇게 수술을 하셨었어요. 네, 네. 그때 되게 엄청 어떡하지 이러면서 약간 멘붕에 왔었는데 그렇죠 왜냐면 부모님 그렇죠 나이도 아직 어린데 네. 그죠 예. 근데 그때 오빠가 되게 엄청 보호자처럼 이렇게 해서 되게 그때 든든함을 느껴가지고 오빠랑 결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앞에 2부에 읽었던 그 러브스토리도 약간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예, 이제 부모님 할 때 내가 너를 옆에서 네. 친구로 오빠로 있어줄 수도 있지만 가족이 돼서 너를 옆에서 챙겨주고 싶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먼저 한 그 러브스토리가 오늘 나갔거든요 아 정말요? 예, 약간 그런 스타일이네요 네. 마음의 결심을 한 이유가 네. 천둥씨는 예, 그 든든해지죠 네. 그렇게 되면 천둥씨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그 6개월 후에 갑자기 미미한테 설렘을 느껴서 네. 좋아하게 된 건데 네. 그때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싫어질 이유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항상 그 은연중에 그냥 결혼이 항상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티죠. 네. 네. 원래 대문자 티예요. 원래 대문자 티예요. 원래 이래 그냥. 그냥 뭐 크게 그게 없어 변동이 마음수가 없어요. 그냥 이름 타면 쭉 가는 거예요 그냥. 예 맞아요. 천둥 씨 성격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쭉 봐와가지고 본인의 연애 스타일이 지금 너무 보입니다. 예 어떻게 두 분이 5년을 만났는지. 자 이번에 주례를 최수종 씨가 보신다고. 네네. 아유 정말. 근데 정말 최수종 하이라 씨 그 부부 이후에 이렇게 또 굉장히 스윗한 커플의 탄생인 것 같아요. 네. 그 세컨하우스에서 또 두 분의 모습을 네.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 공개 열애 결정하고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좀 부담이 컸나요? 아니면 설렘이 더 컸나요? 설렘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공개 연애하고. 네, 왜냐면 네. 직업상 두려움도 있긴 했는데 네. 그래도 공개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결혼이 훅 진행되기도 했고요. 네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주례는 정해졌고 최수종 선배님으로. 네. 그럼 축가는 우리 뭐 산드라박 씨가 하나요? 축가? 축가는 결정했어요? 엠블랙이 하나요? 구구단이 하나요? 구구단? 뭐 세정 씨 오나요? 어떻게 미나 씨 와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아직은 시간이 좀 있어서 네. 고민 중에 네, 있고요. 리스트를 아직 안 짜가지고. 네. 근데 사실 축가가 두 분이 하셔도 되잖아요. 안 그래도 이번에 네. 나온 곡이 저희가 축가를 하고 또 입장곡으로도 쓰고 싶어서 네. 오빠가 직접 만든 곡이거든요. 네. 제가 네. 미미한테 그 하나밖에 없는 입장곡을 네. 만들어주고 싶어서 곡을 쓰다가 네. 우연히 갑자기 이렇게 탄생해버려서 아. 같이 앨범을 그냥 낸 거거든요. 천둥 씨가 네. 예전부터 곡을 잘 써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몰라요. 천둥 씨가 얼마나 곡을 잘 쓰는지. 왜냐면 활동을 잘 안 하니까 그냥 음원만 덜렁 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네. 근데 정말 곡을 잘 쓰는 친구인데 본인이 애정을 담았으니까 얼마나 좋은 곡이 탄생했을까. 예.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곡이 바로 이제 선플라워. 네. 예, 선플라워인데 많은 꽃들 중에 선플라워를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 곡의 의미처럼 네. 좀 서로만을 해바라기처럼 바라보고 또 서로가 힘들 때 서로한테 태양처럼 빛이 돼주자. 약간 이런 의미에서 또 선플라워를 택했고요. 또 꽃말도 좋았고. 꽃말도 네. 좋았고. 네. 예, 그래서 선플라워 여러분 뮤직비디오 보시면 실제 또 선플라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 많이 봐주시고요. 뮤직큐 첫 번째 퀴즈가 나가요. 예, 미미 씨가 직접 퀴즈를 소개해 주세요. 네, 0499님이 만들어준 문제입니다. 이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문제 나갑니다. 천둥 미미처럼 잘 어울리는 커플. 사랑의 불시착에 리정혁이 윤세리를 찾아갔다. 그런데 윤세리가 낯선 남자와 손깍지를 끼고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오.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난 리정혁은 뭐라고 말했을까? 자,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김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노래 제목이 정답입니다. 자, 불시착,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 보신 분들, 사랑의 불시착의 리정혁 말투가 결정적 힌트입니다. 자, 이 곡의 제목이 정답인데요. 화가 난 리정혁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입니다. 천둥 미미 예, 예비 신랑 신부 함께하고 있고요. 두 분이 캣리버라는 팀으로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캣리버. 자, 엄경미님 주셨습니다. 선플라워. 그렇죠. 이게 이제 손플라오. 네, 이거죠. 리정혁 동무 손플라오. 예, 0183님. Sunflower. 그렇죠. 6315님. Sunflower. 네, Sunflower. Sunflower로 퀴즈를 만들어주셔서 세 분께 선물 가고요. 배숙희님 주셨습니다. 네, 박재정 헤어지자 말해요. 헤어지자 말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손깍지를 끼고 있으니까 헤어지자 말하라고 헤어지자 말해요. 이거 오답입니다. 예, 홍혜진님. 내 손을, 내 손을 잡아. 아, 그러니까 그 사람 손 잡지 말고 내 손을 잡아. 아~ 예, 이런 느낌입니다. 8111님. 데이식스 노아 노아 노아. 노우라고. 예. 최승호님. 동방신기 왜? 왜 당신이 왜? 여기 있어? 그렇죠. 네. 왜 여기 있냐? 해서 왜를 주셨고요. 그리고 3236님. 이 아이 1, 2, 3, 4. 아, 1, 2, 3, 4. 내 쓸 때까지 그 손 놔. 그렇죠. 그 손 놔 해서 1, 2, 3, 4. 그리고 안병영님 주셨습니다. 아파. 21 마음이 아파. 어, 그렇죠. 이제 아파라는 곡 있잖아요. 네. 21 중에. 아파. 근데 이제 다른 사람 손잡고 있으니까 아파. 자, 이 중에서 세 분 꼽아주세요. 두 분. 세 분께는 선물 갑니다. 오답자 중에서. 오. 그럼 투애니언 아파. 아파. 그럼 안병영님. 네. 예. 그리고 내 손을 잡아 아이유. 어, 내 손을 잡아 홍예진님. 네. 그리고 동방신기 왜? 최승호님. 네, 왜? 세 분께는 오답이지만 선물 갑니다. 아이유 내 손을 잡아 보니까 예전에 아이유 씨하고 천둥 씨하고 듀엣한 그 곡은 아, 지금도 크리스마스 때면 아직도 신청곡이 와요. 네네네. 정말 맞아요.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네네. 예. 그래서 듀엣을 해보셨고 그 당시에 우리 미미 씨는 듀엣을 저는 완전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네. 어땠어요 녹음실에서 듀엣? 아니 각자 녹음해서 상관 없었나요? 오빠가 녹음을 해줬어요. 네, 제가 녹음을 네. 받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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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각자 녹음했어요? 같이. 아, 같이. 네. 그러면 디렉도 봐주고. 네, 네 제가 다 하고요. 그렇죠. 네. 왜냐면 곡 다 만든 사람이 디렉도 봐줘야 네, 되니까. 네. 네. 예. 잠시 후 광고 듣고 저희가 4부에 또 예, 이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셋이서 함께 허밍으로 노래를 들려준다는 의미로 뉴의 큐. 절대음감 박수현과 천둥 미미가 허밍으로 퀴즈를 낸다는 의미로 듀엣 큐. 노래와 퀴즈가 어우러진 신개념 음악 퀴즈쇼 듀엣 큐. 자, 늘 공포의 듀엣 큐로 예, 둘이서만 허밍을 해드렸는데 오늘 예, 스페셜 게스트 천둥 미미 씨 그래서 트리오 큐가 되겠네요. 예, 원래는 항상 둘이서만 허밍을 해드렸거든요. 아우 이제 커플들이 오다 보니까 아주 그냥 예,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허밍만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워낙 이제 멜로디랑 이런 거 허밍 잘해주실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우리 막내 작가와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알아듣기가 쉬우. 실 것 같아요. 예. 멜로디만 허밍만 해드립니다. 잘 듣고 누구의 어떤 곡인지 두 가지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먼저 시작해 볼게요. 자, 요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은 정말 잘 들렸는데 제가 너무 음을 낮게 잡아가지고 천둥씨가 더 동굴로 더 내려가고 지금 난리가 나요. 그래서 옥타브를 하나 올려서 지금 미미씨가 해주고 뭐 이런 사태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고였는데요. 그래도 워낙 유명한 곡이라 여러분 아실 거라 믿습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힌트송을 준비해봤거든요. 힌트송 나가요. 힌트송으로 전해드린 곡이었습니다. 폴 킴의 목소리였고요. 사랑하는 당신께 라는 곡을 힌트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좀 헤매고 계신데 먼저 정답자보다도 이수영님 거 읽어드릴게요. 이수영님. 네. 선우정아 도망가자. 그러니까 이게 도망가자 이렇게 들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이거를 너를 만나 이렇게 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도망가자. 이거 이분은 귀가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오답이지만 선물이 가고요. 김복자님 주셨습니다. 네, 김연자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이분은 장르 자체가 저희가 굉장히 좀 차분하게 불러드렸는데 네. 이분은 흥에 겨워가지고 댄스곡으로 좀 그러니까 트로트로 흥이 엄청 많으신 분이에요. 네. 아모르 파티는 아니었습니다. 하수연님. 어반 자카파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오. 이거죠 이거죠. 이거는 느낌은 비슷했어요. 네, 우리가 불러준 그 느낌이랑 네. 지금 천둥 씨 멜로디 들으니까 느낌 확 와서 네. 이분도 예 비슷하게 접근을 하셨습니다. 정답은 아니었지만 박민우 씨 주셨어요. 임재범 너를 위해. 어쩜 우린 복잡한 연애. 이거는 제 부분을 제가 이제 막 헤매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이제 이 부분 아니야 라고 맞춰서 예, 비슷하게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4950님 나윤권 나였으면. 나였으면 그대 사랑하는 사람. 오. 맞아요 맞아요. 나였으면 이거요. 이것도 도망가자 같은 느낌으로 네, 나였으면 이것도 다 이렇게 비슷하게 들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김춘자님 주신 답이에요. 네. 심수봉 사랑밖엔 난 몰라. 사랑밖에는 몰라. 요것도 느낌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예, 우리가 그런 느낌으로 불렀거든요. 우리 미미 씨 파트도 그렇고. 그래서 읽어드린 모든 분은 오답이었어요. 하지만 선물은 갑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폴킴의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이 부분을 들려드린 거였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7001님, 4089님, 6639님 세 분께 선물 갑니다. 자, 이 곡은 여러분, 저희가 특별히 이 곡을 선곡을 한 거였어요. 우리 천둥 씨가 미미 씨에게 프로포즈 하면서 부른 곡이어가지고 이 곡을 네. 어렵게 또 저희가 따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그때 부를 때랑 느낌이 많이 달랐죠? 아, 예, 그때는 사실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예. 잘 못 불렀거든요. 네네, 오늘 이제 허밍으로 저희가 한번 예, 불러봤습니다. 네. 어떻게 프로포즈 뭐 이벤트인 건데 준비하면서 네. 제일 좀 어려웠던 점 뭐였어요? 아, 미미가 좋아할지를 아. 잘 몰라가지고 항상 예상이 잘 안 돼서 예.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요. 아, 이게 네.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네.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네네. 왜냐면 눈치 찰까 못 찰까 이것도 사실 좀 가슴 졸이잖아요. 아, 그것도 있었어요. 네. 예. 눈치가 워낙 빨라가지고. 그렇죠. 네네. 예. 그런 부분도 좀. 미미 씨는 맞았고. 어떻게 눈치 좀 살짝 1% 왔어요? 아니면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완전 성공이네요. 예, 근데 생각보다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 이게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슴이 쪼이는데 네.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방송하고 이럴 때는 전혀 모르고 어땠습니까? 그때 평생에 그 순간이 기억에 남는다 하더라고요. 네, 진짜 너무 오빠가 원래 잘 안 우는 편이거든요. 네, 아, 원래 네, 파워티. 극강 파워티잖아. 진짜 예전에도 막 엠블랙 상관이면 막 멤버들 막 이준 씨만 펑펑 우는데 우리 네. 천둥 씨만 말쩔. 예, 네, 완전 대문자 티잖아요. 네. 네. 근데 오빠가 되게 부르면서 우는데 그거에도 되게 감동이 돼가지고 네. 더 슬프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찐 프로포즈. 여러분 영상 검색하시면 지금 또 다 나와 있으니까 프로포즈 장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어떻게 프로포즈를 했느냐. 아. 근데 여러분 영상 지금 많이 떠 있으니까 예 우리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다 영상이 나갔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은숙님이 두 분 결혼하면 경제 부분은 어느 분이 관리하나요? 라고. 그 미미가 그래요? 제가 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도 지금 캣리버도 음원 수익이 분명 들어올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저작권료는 천둥 씨한테 가겠지만 뭐 예를 들면 그 뒤에도 음악 방송하고 뭐 뮤비 찍고 하면 다 모든 수익은 미미 씨가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 달라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미미가 해라고 했는데 이제 미미가 그래 이랬다가 아 근데 좀 귀찮을 것 같으니 그냥 오빠가 해 막 이러면서 아. 약간 아직은 아. 막 왔다 갔다 아직은 왔다 갔다 네. 네. 약간 귀찮기도 한가요? 근데 제가 그래도 조금 더 짠순이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제가 관리를 하고 오빠가 항상 뭐 사거나 할 때도 저한테 허락을 받고 사고 네. 약간 이런 네네. 편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천둥 씨의 씀씀이가 좀 있죠. 뭐 뮤직비디오 촬영하고 이럴 때도 네. 씀씀이가 좀 커요. 여기는 네, 누가 좀 중재해줄 필요가 있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는 어땠어요? 항상 보통 우리가 커플 연기를 뮤비에서 볼 때는 네. 연기자들의 이제 연기하는 모습을 보는데 여기는 이제 실제로 연인이 연기를 하니까 아. 보는 사람도 좀 약간 싱숭생숭하긴 했어요. 네. 촬영장에서는 어땠어요? 촬영장에서 사실 그 비하인드가 있는데 키스씬이 있었어요. 예, 아 봤어요. 네. 네. 아니 키스씬을 뭐 이렇게 또 많이 넣었어? 그냥 한 번만 넣으시지. 아니 그 예. 약간 감독님이 이제 예. 넣는다고 하셔가지고 예. 이따가 키스씬 찍을 거야 하셔서 이제 미미한테 좀 긴장될 수도 있으니까 네, 알려줘야겠다라고 네, 갔는데 네. 자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마음 너무 편하게. 네, 그래서 아 미미야 이따가 키스시는데 괜찮아 이러니까 미미가 바로 자는 거예요. 다시 자는군요. 하고 다시. 보통 같았으면 뭐 양치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가구도 하고 이렇게 드라마 네. 찍거나 이랬을 때는 했을 텐데 네. 너무 찐 네. 남편이 이렇게 그래. 하다 보니까 그냥 하고 너무 편하게 그냥. 네. 아니 그래서 미미 씨 얼굴은 잘 나왔는데 우리 천둥 씨가 너무 이 정수리 쪽이 나와가지고 키스시네. 사실은 남녀가 반반 정도 그거 가지고도 네. 제작사에서 회사에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여배우가 얼굴이 더 잘 나 남자 배우가 더 잘해서 한 6대 4 정도로 보통 합의를 보는데 네네. 천둥 씨는 정수리밖에 안 나와. 맞아요. 좀 아쉬웠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딱 심의를 넣었는데 전체 이용가가 나오더라고요. 키스씬이 있지만 그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야, 여러분 네. 이게 보통
키스씬 때문에 심의가 안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리얼 찐 예비 부부가 촬영을 하면 전체로 심의가 납니다. 네. 예, 이런 또 신기한 점이 있네요. 예, 그래서 선플라워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5527님이 주셨는데 우리 천둥 씨가 소개해 주세요. 이거는 우리 네. 미미 씨 데뷔 때부터 팬이라고 하셔가지고. 네네. 미미 데뷔 팬이에요. 천둥 씨와 결혼한다니 넘칠 투도 나고 행복한 미미 모습을 보니 덩달아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제 삶에 미미 웃음이 굉장히 에너지가 됐었는데 그런 미미의 웃음을 요즘 천둥 씨 덕분에 자주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혹시 음악 방송이나 팬 사인회 같은 팬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미미 너무 보고 싶어요. 이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사실 구구단 때부터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음악방송 끝나고 아니면 중간에 미니 팬사인회도 하고 이러거든요. 또 팬사도 또 따로 날을 잡아서 하기도 하는데 네. 우리 미미 씨 팬 혹시 천둥 씨 또 팬들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이번에 그 음악방송을 그 이벤트성으로 한번 네. 하려고 했었어요. 네네. 네. 이번을 그냥 선공개로 돌리고 네. 다음에 미니 앨범으로 2주 정도를 그냥 활동할 거예요? 네, 활동을 하자. 네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네. 그때는 모든 팬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네요. 네네네. 앨범도 그때는 또 내고. 네. 음악 방송 끝나고 또 앞에서 또 할 수 있어요.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좀 하고 네. 네, 할 생각입니다. 아 그러면 뭐 조금만 기다리면 네. 예, 미니 앨범은 계획이 구상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올해 안에 나오겠죠. 결혼식 전에나 결혼식 당일날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진짜 커플들은 의미를 너무 만드나?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우 정말 5월달이면 아이돌들이 엄청 나올 텐데 그때를 또 두 분 결혼 날짜에 또 딱 맞춰가지고 음원을 발매하는 네. 예, 굉장히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우 머리야. 아우 커플들하고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 아주 힘드네요. 아주 저한테 극한 직업입니다. 이게 지금 힘들어요. 자, 두 번째 퀴즈가 나갈 텐데 이번 는 천둥 씨가 퀴즈를 읽어 주세요. 네. 4734 님이 만들어 준 문제입니다. 이분께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문제 나갑니다. 천둥과 미미가 카페에 갔는데 산다라박이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게 보였다. 슬쩍 엿들어 보니 연애운이 어떻고 재물운이 어떻고 했다. 얘기하던 사람이 일어나자 천둥이 누나 산다라박에게 다가가 저 사람은 누구냐고 물었다. 산다라박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자, 산다라박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인데요. 정답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저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산다라박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입니다. 정답은 점쟁이야가 네. 예, 전쟁이야로 되는 거죠. 3271님 주셨습니다. 네. 전쟁이야 이런 거 되는 거죠. 점쟁이야 엠블랙의 전쟁이야 오랜만에 들으니 좋네요. 저도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이거. 저도 오랜만에 들어요. 아니 근데 그 당시 진짜 센 음악으로 느껴졌는데 지금 네네. 들으니까 또 괜찮죠. 네, 맞아요, 그렇게 또 센 느낌 아니에요. 또 2304님 6269님 세 분이 정답을 주셔서 세 분께 선물 갑니다. 잠깐만요. 자 오늘 천둥 미미 씨 함께했는데요. 이제 신우이입니다. 신우이 그죠? 미미 씨 신우이 우리 네. 산다라박 씨 산다라박 페스티벌을 끝곡으로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 다른 때는 우리 산다라박 씨가 문자도 생방송에 많이 해주는데 지금 복면가왕 녹화 중이래요. 그래서 방송을 하나도 못 들었대요. 아쉽습니다. 네. 아 그리고 산다라박 씨가 까르띠 땡에서 선물도 큰 선물 시계 선물도 해주고 했는데 네. 누나한테 우리 신우이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예 선물 지금 선물을 손목에 차고 왔습니다. 두 분 커플 시계. 아우 배 아파. 아우 배야. 아우 배야. 아우 배 아파. 아우 네. 언니 사랑해요. 네. 천둥 씨 한마디 남기세요. 고맙대. 부산 사나이야 또 고맙대. 네. 두 분 결혼 행복하게 잘 하시고 예 오늘 굉장히 힘든 방송이었습니다. 예.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예 커플의 에너지를 받느라 예. 두 분 새 앨범 또 발매될 앨범 기대하고요. 선플라워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5월에 다시 만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